안녕하세요. 제가요, 한국에 와서 업무를 보고서 장어를 먹으러 왔어요. 한국 민물장어. 자, 보세요. 메뉴판. 보이시죠? 코로나로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운이 좋아서 딱 저희 회사 박사님하고 둘이 왔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. 박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얼굴이 비싸서 안 보여준대요. 얼굴 보고 저희 얼굴이 보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. 제가 돈을 저한테 지불하셔야 제 얼굴 보여줄게요.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음식이 안 나오네요. 지금 한참 은행 일을 보고 배고픈 시간에 이 식당은 우리를 위해서 전세를 내주고 있어요. 아, 배고파. 이렇게 안 나오지? 샐러드 나온 환자집 다 먹었어요. 얼굴이 안 나와요. 옆모습은 봤는데 또 돌려. 왜 음식이 안 나오지? 전화 좀 받고요. 오. 전화 찾기 너무 힘드네. 누구지? 아, 한국은 왜 이렇게 스팸 전화가 많이 오는지 수신 차단을 하고요. 뜩. 머리도 아프고.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안 해놨어요. 어? 잡혔어 얼굴. 아 웃겨. 근데 얼굴 잡혀놨어요. 어 재밌어. 도시락 덮밥 민물장어 배달의 민족 주문배달. 아 참 이렇게 안 나오실까. 저 임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. 오 이제 나와요. 오오 오. 이제 옵니다. 자 준비를. 괜찮아요. 안 보여요. 괜찮아요. 오. 오. 아, 이쪽에 징크스가 있나? 아, 네네. 몇 번째? 다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? 주 메뉴가 안 나왔어. 장어가 나와야 되는데. 여기 장어집 은행 갔더니 은행 직원이 맛있다고 소개해 준 거예요. 한국의 반찬. 순천만 민물장어.
제가 유튜브 할 줄 몰라요. 근데 전 가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그냥 일상생활을 한 번씩 올린다는 게. 고추장과 간장이 두 종류로 딱 나왔어. 2인분. 뜨거워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물 부어 먹는 거예요? 네? 물 부어 먹어요? 아, 이거 밥. 아, 네. 밑에도 좀 뜨거워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이거요? 제가 이거 맛있다고 한번 보고 있어요. 이모한테 들켰어. 촬영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. 밥 먹어야 되는데. 여러분 이제 먹고 싶어도 꼴깍입니다. 우리 맛있게 먹을게요. 죄송해요. 저희만 먹어서. 얌얌얌얌얌. 자, 여러분 한국에 오시걸랑 여기 와서 드셔보세요. 제가 가져갈 순 없고요. 오르도. 자, 우리 정식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해보고 때 바이바이.